네, 선생님. 네. 저희가 아까 극락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예.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대웅전인데요. 예. 이 봉정사 대웅전은 극락전에 비해서 크기도 좀 다르지만 건물 구조가 예.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아까 우리가 봉정사 극락전을 주심포 네. 각오라 했잖아요. 주심포. 예. 예. 그리고 봉정사 대웅전은 네. 다포라고 해요. 예. 그 다포가 뭔가 하면 네. 그 기둥 위에 있는 포를 주심포라 하고 네.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예. 포가. 더 들어갔네요. 그 포가 많다고 해서 다포예요. 네. 그러면 다포계 양식은 사실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나왔다는 흔적들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청동탑이라든지 네. 있는데 실제 건축상으로 이제 서 있는 거는 이 봉정사 대웅전이라든지 주로 북한 쪽에 심원사 쪽에 좀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조선 초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가 아까 봉정사 극락전에서 예. 불과 20m 거리를 오면서 200년의 시간이 지나온 거예요. 그 200년 후에 네. 지어진 건물이라고 대충 추정을 하는데 네네. 역사라는 것은 네.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건축사, 예. 미술사 모든 것들이 뭐 이렇게 초기에서 뭐 발전 단계 전형이 만들어지고 네. 나면 다시 그 전형이 파괴되면서 뭐 네. 바로크나 로코코 서양미술에서 가듯이 네네. 그 건축사도 이제 주심포에서 다포로 이렇게 변화가 발전 변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저 주심포 양식의 저런 집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플해요. 딱 봤을 때 예. 기둥 위에 포, 예. 기둥 위에 포, 예. 그 포들이 저 지붕에 하중을 기둥으로 연결해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포가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또 있어요. 예. 또 있다는 게 이거는 그러면 어떤 뭐 지붕의 무게를 한 번 더 분산시키는 이유인지 아니면은 좀 어떤 뭐 건축의 장식적인 요소 이런 것들 때문인지 다포계로 네. 발전했는 양식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장엄을 위한 장식적인 부분과 예, 예.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뭔가 하면 목조 건물은 가장 취약한 게 비잖아요. 비. 예. 아. 비풍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아, 나무가 비에 맞으면 썩으니까. 그렇죠. 빨리 썩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비를 안 맞추겠어요? 지붕 길게 빼면 초모를 많이 뽑아야 네네. 되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뺄목을 많이 뽑으니까 무게 때문에 어떻게 처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심포에서 다포로 변화한 과정에 네. 처마는 많이 뽑고 싶은데 네. 이 자꾸 쳐지니까 이 기둥과 이 기둥의 두 개만 받쳐서는 이걸 받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네네. 포를 하나 더 넣어서 네. 포살미가 이렇게 외 일출목, 이출목 나오면서 바깥에 보면은 도리가 하나 더 있잖아요.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기둥보다 네. 두 칸 나와서 쭉 지나가잖아요. 그만큼 이만큼을 예. 더 내민 거예요. 비를 더 가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처마를 더 많이 뽑기 위해서 이제 이런 다포계가 네. 이제 고안이 됐던 거죠. 네. 그리고 네. 이 건물을 우리가 왜 조선 초기라고 보는가 하면 이 네. 건물에는 고려 시대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조선 시대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어요. 네. 아까 우리가 극락전에서 창호를 봤잖아요. 네. 그 창호를 보면은 이제 조선 시대의 창하고 다르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바깥에 인방으로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문이 형성돼 있잖아요. 오, 예, 예. 예, 이게 이제 고려 시대 양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이쪽은 고려 시대 양식. 그렇죠. 예. 그 과거의 형식이 남아 있는 거고. 아. 이쪽 창을 보면은 분명히 과거에는 이 전면 창도 네. 무량수 극락전 창이나 이 창호 같이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예불 형태가 실내 예불로 바뀌면서 예, 예, 예. 실내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실내를 밝게 하고 싶으니까 전면을 다 창으로 창호지를 발라서 네. 밝게 만든 거죠. 이건 조선시대 때 주로 나왔던 양식이거든요. 예. 지금 전면을 그 창호지를 이용해서 빛이 간접적으로 안으로 쫙 들어오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부가 밝아지는 효과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걸 뭐라고 이걸 이제 걸쇠나 등자세라 하는데요. 걸쇠, 등자세. 등자세. 예예. 이 용도가 저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해요. 예. 이거를 접어서 예. 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어서 저기다 걸면은 그렇죠. 이 앞면이 전체가 개방되는 그렇죠. 그런 효과를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창호가 보통 이제 네. 내 쪽 창 4분한 문은 네. 두 쪽을 열고 예. 나머지 이 두 쪽을 어떻게 처리가 곤란하잖아요. 예. 그 두 면은 막혀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열자니 그 경첩쇠에다가 문을 두 개를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처지잖아요. 너무 견딜 경첩이 없죠. 하중이 너무 가니까 그렇죠. 거기가. 예. 문울거미는 두께가 이 정도인데 네. 여기에 경첩을 달아서 문을 하나를 더 달면 이 물거미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고안했을 때 이 한쪽은 이렇게 열고 네. 그다음 이 접힌 쪽을 들어서 밑에서 이렇게 들어서 예, 저 걸쇠에다 딱 걸어 놓는 거죠. 아, 그러면은 뭐 네. 공간적으로 되게 멋있잖아요. 창문이 착 뻗어나가 있으면 아니, 멋있기도 하고 예. 이 내부 공간하고 외부 공간이 그냥 하나가 그렇죠. 되는 예. 그런 정말 개방감 좋고 예. 저 그리고 진짜 탁 걸어놨을 때 뭐 진짜 멋있는 멋있죠. 예. 여름에 저 한번 걸어놓은 거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또한 한옥의 멋이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저 극락전과 이 대웅전이 빛을 받아들이는 채광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네요. 예. 그것도 발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발전적인 요소도 있고, 네. 그 어떤 그 수요에 대한 요구, 예, 예. 그러니까 밝은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변화, 야외 예불에서 실내 예불로 네네. 변하는 행위의 변화, 네. 그런 것들이 뭐 필요는 요구는 결국 어떤 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아, 야. 근데 무량수전도 그렇고 네. 이 동정사 대웅전도 그렇고, 네. 과거에는 그런 고려 시대 창호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흔적도 남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예불 행위가 이미 다 바뀌었는데 네. 굳이 어거지로 과거 모습이 이랬으니까 이대로 갑시다라고 그거 하기는 너무 이제 어떤 불교를 믿는 신자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한테 완전 뭐 그렇죠. 그 압력을 가는 거잖아요. 너들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변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자체도 하나의 역사고.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부정할 이유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지금 뭐 저런 극락전 형식에서 이런 대웅전 형식으로 바뀌고 또 그게 후대에 오면서 쓰임새의 이 쓰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것들이 쓰임새에 따라 구조가 또 바뀌고 예. 그런 게 뭐 살아있는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 아무리 과거의 모습을 그렸다 하더라도 네. 이 시대에서 불편한 것을 강요하면은 네. 그 문화라는 것이 변화 발전하는 것인데 네. 과거의 어떤 박조화된 형태를 지금 그대로 강요를 한다면은 지금 사람들이 그걸 보존하려고 하는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화는 수용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죠. 네. 그리고 이 건물이 이제 이 우리가 다포라고 했는데 네. 요 보시면 이제 이 공포의 형태도 네. 공포의 형태를 가지고 시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아. 그 공포의 형태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봤던 것보다는 좀 단순한 모습인 거예요. 단순하고 토박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포 초기의 이제 모습인데 네. 밑에 보시면은 네. 큰 접시가 있죠. 밑에 그걸 주두라 하거든요. 아, 예. 예, 주두에서 예. 바깥으로 하나가 이렇게 딱 뻗어 나와 있죠. 네. 그걸 초제공이라 하는데 예. 그걸 이렇게 장식을 안 하고 그냥 툭 동그랗게 풀려놨죠. 네. 저걸 교두형이라 해요. 교두. 저게 이제 초기 숭례문이나, 네네. 봉정사 극락전에, 대웅전에 네. 특징이 교두형, 초제공. 네네. 그 위에 이제 두 번째 이조공 또 나와 있죠. 예. 근데 그거는 밑으로 이렇게. 얘는 조금 이렇게 예, 툭 꺾여 있죠. 예. 네. 저게 꺾여 있는 요게 이제 조선 초기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게 후기로 가면 어떻게 바뀌나요? 조선 후기로 가면, 임진왜란 이후로 후기로 가면은, 이걸 꺾인 이걸 쇠설하거든요. 예. 소 혓바닥같이 쳐졌다고 예, 쇠설하는데 이것이 점점 길어지고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유리하게 이렇게 뻗어나가요. 많이 보셨죠? 쭉 뻗어나가요. 예, 경복궁 건정전을 보면은 여기서 쭉 이렇게 막 뻗어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점점 장식적인 요소가 이제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둥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주심돌이라 하고 주심돌이. 예, 기둥에서 네. 기둥 위에서 석가래를 받치는 것을 주심돌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기둥 앞에 한 줄 또 나와 있죠, 그죠? 네. 저걸 외일출목,
바깥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또 두 줄째 지나가잖아요. 네. 그걸 외이출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출목을 받치고 있는 첨차를 이제 교두형 첨차라 하고. 아, 교두.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출목도 교두형인데, 저 교두형은 조선 초기나 후기나 같은 모습을 봐요. 네. 그게 이제 큰 변화가 없는데, 네. 이제 건물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네, 네. 옆으로 가는 것들은 교두형인데, 네. 밖으로 나오는 삶이는. 삶이라 하는데,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아. 아주 화려하게 막 최고 화려하게 나온 거는 네. 흥인지문. 흥인지문. 어, 조선 후기에 지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그런 거. 요즘 짓는 집들 중에는 보면은 저런데 이렇게 뭐 연꽃도 막 새겨놓고 막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이제 장식적인 거죠. 네. 자꾸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장식성을 추가하다 보니까 예. 막 꽃봉오리도 조각하고 여러 가지 하죠. 기능은 거기서 기능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대동설이. 장식적인 게 그렇죠. 변한다. 예. 지금 보자. 이게 뭐 우리가 15세기 초라고 하면은 네. 지금 21세기니까 600년 네. 뭐 엄청난 세월을 견뎌낸 거죠. 그러네요. 예. 아, 그 나이도 나이고 뭐 이 기둥에 기둥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정말 네. 이 세월의 흔적이라는 게 이런 데서 많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네. 600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걸 쓰다듬었겠어요. 아, 저도 한번. 예. 지금까지 극락전과 이 대웅전을 좀 조선시대 초기 대웅전과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초중기의 극락전을 그 서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찰에 왔을 때 이런 그 시대적인 특징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한번 만나본다면은 여기 왔을 때 단순히 그냥 휙 둘러보고 가는 것보다는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저 그 봉정사 극락전이라는 저 건물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왔는데 와서 보고는 되게 초라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안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하니까 그때에 제가 너무 사전 지식이라든가 이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 그렇게 됐었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런 구조라든가 이런 구조들의 차이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매력이 있고 우리가 아주 화려하지 않은 그런 백자 항아리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들을 이런 건물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네. 열심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네, 지금까지 극락전과 대웅전을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